자, 페이스업입니다. 예, 고관절을 90도 굴곡, 슬관절을 90도 굴곡을 해서 이렇게 잡으세요. 클릭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회전으로 돌립니다. 자, 전념됐어요. 전념 상태입니다. 엔테로버전 상태에서 앞을 줬다 뺐다를 합니다. 요 압력은 장력은 이제 하는 사람이 느껴봐야 돼요. 자, 이제 그 엔테버전 상태에서 전념 상태에서 한 겁니다. 후념이든 전념이든 스트레칭 반대로 하면 스트레칭이니까 예, 그 뭐 개념치 말고 테크닉의 하나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장골하고 대퇴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골 대퇴인데 좌골 대퇴인데 치골 대퇴인데 고관절을 잡고 있는 근육군과 그 다음에 대련자 소련자에 붙어있는 근육군들이 이제 스트레칭이 되죠. 자, 반대로 이제 이스터널 로테이션을 합니다. 이스터널 로테이션 했을 때 이쪽에 그 지지대를 갖다가 시두자에 무릎을 해놓으세요. 90도 90도를 유지하고 자 얘를 종축으로 합니다. 종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외회전 그러니까 후념을 시키는 상태가 되는 거죠. 후념 상태에서 굴곡 신전. 자, 그럼 이제 O자 다리든 S자 다리든 어떻든 간에 전념 후념 상태에 돼 있는 사람은 전념을 하면 후념된 쪽이 스트레칭이 되고 후념이 되면 전념된 상태가 됩니다. 자, 말이 어려우면 O자 다리에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S자 다리 쪽의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고요. S자 다리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O자 다리 근육이 스트레칭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종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홀딩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내회전을 하는데 이때 이제 크러치 하듯이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이용해서 안정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몸을 뒤틀어서 극점까지 가세요. 극점까지 가서 여기서 굴고 그 다음에 신전시킬 때는 약간 이렇게 땡기세요. 굴고 신전. 자, 다시 후념시킨 상태에서 이스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다시 굴곡 신전 그래서 골반에서 다리까지 크로스 체인으로 엮은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전자 소전자에 붙어있는 근건 접합부 근육들이 다 스트레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골 치골 좌골에 붙어 있는 그 인대의 구조물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해주고 나서 360도 ROM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360도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정점마다 R을 주세요. 그래서 저기 원주율을 크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안쪽으로 와서 원주율을 크게 만들어 주세요. 팔로 돌리는 힘이 없으면 몸을 실어도 됩니다. 천천히. 몸을 실어서.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이 식으로 몸을 실어 가지고 하시고요. 이렇게 자기가 힘으로 아니면 그 테크닉으로 충분히 ROM이 가능하면은 그렇게 ROM을 해 주셔도 됩니다. 가볍게 하는 때는 가볍게 하는 맛이 있고요. 또 무겁게 하면 맛이 있으니까 둘 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적절하게 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가볍게 ROM을 시켜주시고 무겁게 ROM을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고관절을 잡고 있는 그 구조물들이 스트레칭이 되는데 여기서 앞으로 또는 뒤로 하든 어떻든 간에 중둔근 소두근이 가장 그 효과적으로 이완이 됩니다.